안녕하세요. 아인스의 데일리 피규어 뉴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구스마일에서 나오는 팝업퍼레이드 엘자 스칼렛 XL입니다. 가격은 25,0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40cm입니다. 페어리테일에서 요정 여왕 티타니아라는 별명을 가진 S급 마도사 엘자 스칼렛이 등장했습니다. 팝업퍼레이드지만 스케일과 가격은 대형 스케일 수준의 상품입니다. 기존 상품의 사이즈 업 상품으로서 일반 스케일과는 라인업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오렌지 로즈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레이겐 아르타카입니다. 가격은 5,8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모브 사이코 100에서 모브의 스승 레이겐 아르타카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명암, 재령에 사용하는 소금, 휴대전화, 라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끔한 슈트 복장을 베이스로 작품의 코믹한 표정 파츠가 인상적인 상품 구성을 보여주네요. 다음은 스퀘어 애닉스에서 나오는 넨도로이드 니어 리인카네이션 하얀 소녀 앤 마마입니다. 가격은 6,600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스마트폰 게임 니어 리인카네이션에서 하얀 소녀 앤 마마가 넨도로이드로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에는 마마 전용 오타마, 프라이팬 외에 다양한 아이템을 드롭하는 검은 새도 함께 제공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가 조종하는 인물인 하얀 소녀의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다른 구성품이 적은 대신 게임 진행에서 함께하는 마마를 같이 구성한 걸볼수 있네요. 다음은 토이텍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소마 유키입니다. 가격은 7,979엔, 제품 사이즈는 약 10cm입니다. TV 애니메이션 호르츠 바스켓에서 소마 유키가 넨드로이드가 되어 등장합니다. 교환용 표정 파츠는 세 종류가 구성되어 있고요. 옵션 파츠는 독서중을 재현할 수 있는 책, 앉은 하반신, 그리고 가방이나 쥐 상태의 미니 마스코트도 부속되어 있습니다. 2019년 애니 버전에 맞춘 호르츠 바스켓 넨드로이드 상품입니다. 신작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상품화가 되었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고요. 다만 구성에 비하면 가격대는 다소 높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준비한 상품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인상 깊은 상품을 고르자면은 스퀘어 애닉스에서 나오는 넨드로이드 니어 리인카네이션 하얀 소녀의 마마를 고르고 싶네요. 니어 오토마타와 레플리칸트에 이어 리인카네이션도 넨드로이드로 상품화가 됐습니다. 우선 메인 캐릭터인 하얀 소녀의 별도 상품화가 어려운 마마를 한 세트로 구성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옵션 자체는 빈약하지만 하얀 소녀의 외형이나 마마와의 세트 구성 등 나름대로 어느 정도 구성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후 상품화 라인업 소식이 아직 없다 보니까 시리즈로서 많이 빈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준비한 상품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데일리 피규어 뉴스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발매 소식들 모아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